지금까지 혼자 춤을 추면서 기쁨을 만끽했다면 이제는 파트너와 함께 기쁨을 두 배로 만끽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댄스를 추는 것 같았는데 이건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 이렇게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예. 자리에서 네. 남자라고 하고 제가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제 자리에서 네. 16호관을 제 자리에서 이렇게 해줘요? 네, 걸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여자는 16호관을 돌면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자연스럽게 X자가 됐어요. 꼬였어요. 네. 와. X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남자가 어깨를 네, 씌워 쓰다듬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X자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에는 손을 바로 잡아야 돼요. 네. 바로 잡고, 여자가 남자와 나란히 서는 동작이에요. 예, 예. 이때 이제 들어갈 때, 남자는 이 왼팔로 여자를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당겨서 왼쪽으로 돌려. 돌아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호관 들어가고, 예. 오른발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가겠어요.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부터 또 8호관 뒤로. 시작.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앞으로 8호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4호관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네. 시작.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우와.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걸이를 하는데 자기 팔, 오른팔만 신경을 쓰세요. 네. 오른팔을 자기 목 뒤에다가 올리면서 걸어주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네. 다시 풀어보세요. 네. 오른팔을 들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돌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시작. 오른쪽을, 네. 이렇게. 돌아졌죠? 네. 네. 그러면서 옆으로 8호관 나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작이 굉장히 어려 보였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네.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네. 혼자 잘 돼서 좋은 것보다 같이 해서 잘 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너와 함께 댄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드디어 레크댄스 모든 단계를
소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네. 야, 이거 저도 이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들뜨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레크댄스 배우긴 했습니다만 이 점은 꼭 외워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개인적으로 빨리 배워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효과를 못 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댄스잖아요. 댄스다 생각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습니까? 레크댄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지금 당장 배우신 것 그대로 응용하셔서 즐거움과 더불어서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레크댄스 배워봤습니다.